2020 KBL 유소년 농구 최강전 B조 예선 화봉중학교와 평원중학교의 경기 이곳 인천 33월드체육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유소년 농구지만 엘리트 팀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뜨거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장재동, 장진선, 원범규, 이시호, 지현태, 김건아, 최재영, 김윤세, 김문경, 심준 화봉중학교에서 따냅니다. 왼손 레이업 성공! 들어갔습니다. 자, 화봉중학교 파고듭니다. 오, 네. 자, 지금 상당히 먼 거리에서 던졌던 이시호인데요. 들어갑니다. 슛! 깔끔하게 자, 들어갑니다. 김건아의 석점이었어요. 지금 두 팀이 장군 멍군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도는 좋았습니다. 외곽에서 다시 안으로. 아 지금 2점 동작이 예술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엔드원입니다. 자 안쪽으로. 그리고 오늘은 손유찬 선수의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 한석현 되게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 아 지금 좋은 가로채기. 빠르게 파고들어서 오른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 찬스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외곽에서 슛도 성공을 못하고 있고 예. 자, 지금 이지 샷도 성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힘겹게 슛도 성공을 못 하고 있고. 예. 자, 지금 이지 샷도 성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힘겹게 피지컬을 이용해서 파고들었으나 아, 네. 임재민이 뺏어냈어요. 아, 오늘 좋은 움직임 뭐죠?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단독 찬스였기 때문에 역시나 기회를 피지컬을 이용해서 파고들었으나 아, 네. 임재민이 뺏어냈어요. 아, 오늘 좋은 움직임 뭐죠?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정찬호 선수 다시 외곽으로 줍니다. 3점 슛! 3점 슛이 장렬합니다. 황민재! 정찬호 선수 다시 외곽으로 줍니다. 3점 슛! 3점 슛이 장렬합니다. 황민재! 속공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민재, 페인트 에어에서 미들 슛! 들어갑니다. 아, 스탑 점퍼 상당히 좋았죠. 어떻게든 달아나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태우 3점 슛! 오호! 오, 되게 먼 거리였는데 장렬합니다. 화봉중학교는 어떻게든 달아나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태우 3점 슛! 오호! 오! 되게 먼 거! 이어지는 속공! 자 1초! 1초! 들어갑니다! 버저비터! 이렇게 속공! 자 1초! 1초! 들어갑니다! 버저비터! 화봉중학교와 평원중학교의 경기 이 쿼터 시작됐습니다. 속공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시작하자마자 황민재 선수의 3점 슛이 황민재입니다. 이 쿼터 시작됐습니다. 속공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시작하자마자 황민재 자, 그리고 스틸을 평원중학교가 2개, 화봉중학교가 3개를 기록했고요. 자 팀 내 최다 득점자는 평원중학교는 황민재 선수가 상대 팀의 이태우 현석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7점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이준일 선수, 심주원 선수 3점 슛! 에어볼. 그러나 바로 골밑 슛 성공시키는 골밑으로 다시 톱 이태우 파고듭니다. 다시 패스 이태우 선수가 오픈된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수월하게 2점 득점 이뤄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좋은 팀 플레이였어요. 이태우 선수 오늘 전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정찬호 미들슛 성공! 자, 이번에는 깔끔하게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2점 쫓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정찬호 미들슛 성공! 자, 이번에는 깔끔하게 다시 오른쪽으로 미들슛! 최민의 노릇 패스였는데 네 맞습니다. 백보로 먹고 나온 공 다시 처리합니다. 평원중학교 백보로 맞고 나온 공 다시 침착하게 처리하는 터에서 안쪽으로 다시 패스 정찬호 2점 슛 들어갑니다. 아 조금씩 정찬호 선수의 손끝이 살아나고 자 우선 정찬호 선수의 이 미들슛 감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수가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오른손 레이업 파고들었습니다. 득점 성공.
패스할 공간 찾고 있습니다. 직접 파고듭니다. 패스. 정찬호 선수 골밑슛 성공. 자, 1쿼터에는 외곽에서의 슛을 찾고 있습니다. 직접 파고듭니다. 패스. 정찬호 선수 골밑슛 성공. 다시 오른쪽으로 45도에서 안쪽으로 페이더에 성공합니다. 평원중학교 31을 굉장히 저조합니다. 오늘 정찬호 선수의 득점 말고는 외곽에서 던진 득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톱에서 스크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2점 따라붙는 화봉중. 맞습니다. 잘 긁어냈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요.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왼손 레이업 성공 남겨입니다. 45도에서 안쪽으로 혼전. 자, 이 공을 향한 집념이 결국에는 공격권을 가져왔고요. 샤클락 1초 남은 상태에서 결국에 득점 성공합니다. 자, 이태우 선수가 뒤쪽에서 쳐냈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장면 선수, 네. 말씀하신 대로 개인 기량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이 공을 향한 집념 자체가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 손유찬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1초 0초. 자, 이제 멀리서 던져봤는데 자, 득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종료됐습니다. 자, 양팀 전반전을 중계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조금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화봉중학교에서는 이 황민재 선수와 정찬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해축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선수들이 간혹 쳐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태우 선수는 그 바로 앞에서도 돌아보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유찬 선수 2득점으로 시작하는데요. 아, 스틸입니다. 이태우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2점 득점합니다. 아, 평원 이번에 황민재가 왼쪽 돌파 밖으로 빼줍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자, 화봉중학교 전반전에는 석점이 정말 왼쪽 돌파 심주원. 심주원이 돌파하면서 올라갑니다. 2점 득점합니다. 왼쪽 돌파 심주원이 돌파하면서 올라갑니다. 2점 득점합니다. 화봉중학교 선수들도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왼쪽에 현석현. 어허! 석점이 들어갑니다. 바로 맞불을 놓는 현석현의 석점. 리바운드는 화봉중입니다. 심주원이 던집니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석점입니다. 심주원의 석점포가 터졌습니다. 심주원 선수의 석점포가 터지는 장면이었는데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올라간 석점슛이었습니다. 입니다. 속공 찬스 심주원 2점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은 완벽한 에이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화봉중이 볼을 따냅니다. 속공 찬스 심주원 2점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은 완벽 반대쪽을 봤습니다. 코너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 자유투. 이렇게 되면 4득점 플레이를 완성시킬 수도 있는 화봉중학교입니다. 자, 화봉중에게 있어서 현재 이번 득점 장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깨끗한 석점이 들어왔고요.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최재혁 점차까지 또 점수차를 좁히고 있는 화봉중학교입니다. 네. 네. 볼을 받는 과정에서 오른쪽 신발이 벗겨졌던 황민재 선수. 앞으로 달리는 심주원 직접 올라갑니다. 2점 득점. 심주원의 2점 득점입니다. 점수차입니다. 네, 지금 장면은 심주원 선수의 속공 장면인데요. 굉장히 본인이 직접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볼이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네.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평원중에게는 아쉬운 공격이 됐어요. 스틸입니다. 이태우 직접 올라갑니다. 2점 득점. 스틸로 점수차를 다시 벌리는 평원중학교입니다. 김민석 파울. 이태우 선수의 파울이에요. 이태우 선수의 파울이 지적되면서 오반칙으로 이태우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더 이상 뛸 수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속공으로 굉장히 좋은 이득점을 보여줬던 이태우 선수였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오늘 경기 파울 아웃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반칙이야. 임채민이 볼을 몰고 나옵니다. 수비를 벗겨내면서 오른쪽 돌파. 아, 잘 돌렸어요. 페이크 이외 두 점 득점. 손유찬 선수의 파울이 지적됩니다. 지금 장면은 임채민 선수가 굉장히 페이크를 주면서 굉장히 멋진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홍원중학교의 공격 앞으로 몰고 나오는데요. 어, 빠른데요. 함성웅이 두 점 득점합니다. 다시 정찬호. 정찬호가 들어갑니다. 앤드원. 시큼직큼직한 스텝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정찬호 선수입니다. 지금 장면은 함선웅 선수의 속공 장면인데요. 앞에 큰 키의 정찬호 선수가 있었는데도 골을 성공시켰고요. 지금 장면은 정찬호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실패하는 마지막 공격인데요. 볼을 뺏겼습니다. 이렇게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61대 50. 최재혁 반패스 이어봤습니다. 하이포스트 던집니다. 미들슛 성공. 2점 득점입니다. 정찬호 선수의 득점. 좋습니다. 최재혁 반패스 이어봤습니다. 하이포스트 던집니다. 미들슛 성공. 2점 득점입니다. 볼을 흘렸습니다만. 오, 네. 네, 이 볼을 따내는 이시우 선수 두 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장면 정찬호 선수가 두 점을 올리는 장면이었고요. 15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공격 최재혁의 두 점. 한 실패했고요. 자, 오른쪽 미들슛 림 맞고 나왔습니다. 아, 이거 그대로 풋백 득점. 황민재의 풋백 득점이 나왔습니다. 해겠지.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로 마무리하는 황민재 선수였습니다. 자, 외곽에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찬영 선수의 석점포가 터졌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쫓기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깨끗한 석점이 터지면서 리드를 스크린 받고 오른쪽을 봤는데요. 석점 정확합니다. 심주원의 석점포. 점수차를 타죠. 안쪽을 봤고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고 다시 한번 득점. 네, 본인의 실수를 그대로 만회한 패스 이후에 심주원 선수가 우측에서 석점포를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찬호 선수가 풋백 득점을 올려주면서 현재 점수차는 넉 점차 이준일. 들어가는 선수를 봤는데요. 들어갑니다. 김문경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장재동 선수의 처음으로 이제 장재동 선수가 코트 위를 밟았고요. 있습니다. 찔러줬고요. 직접 올라가는데 블락에 막힙니다. 김영준에게 다시 골 밑 아무도 없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잡고 득점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뭔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병규 선수가 얼굴을 만지고 조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자, 득점은 인정이 됐고요. 네. 자, 양팀 모두 66대 66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맹추격 끝에 드디어 화봉중이 동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충돌이 먼저 조금 있었고요. 평원중학교의 공격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블락샷. 평원중학교의 공격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블락샷. 자, 보여줬던 김영준도 개인 파울이 4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드라이브인 두 점 득점. 자, 화봉중학교 팀 파울 개수가 4개예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을 봤습니다. 정민석이 올려놓는데요. 어허. 두 점 득점합니다. 성민석 선수의 두 점이 오른쪽 김윤세 이준일에게 석점 정확합니다. 한 점 차로 추격하는 평원.
자, 너무나 자신감 있는 득점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석점포가 터지는 장면이었고요.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허봉중으로서는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외곽 들어가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소지호 선수의 석점포가 네. 터지면 허봉중으로서는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외곽 들어가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뭔가 튕겨져 나왔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를 잡는 평원중학교. 사이드라인 돌파 레이업 성공. 자, 멋진 리버스 레이업이었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를 잡는 평원중학교. 사이드라인 돌파 레이업 성공. 리바운드는 화봉중학교. 김윤세가 왼쪽에서 석점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화봉중학교. 화봉중학교 김윤세가 왼쪽에서 석점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화봉중학교의 양궁문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점 빠르게 만회하는 장진선 선수. 경기는 50초 안쪽으로. 자, 1분 안쪽. 이준의 석점 들어갑니다. 이준의 50초 안쪽으로. 자, 1분 안쪽. 이준의 석점 들어갑니다. 치고 나옵니다. 장재동이 돌파하는데요. 들어갑니다. 19초를 남기고 동점이 됐습니다. 려고 하는 화봉중학교일 텐데요. 볼을 뺏겼습니다. 아, 집중해요. 다시 한번 뺏겼습니다. 3초 이준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이준이 멀리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뺏겼습니다. 3초 이준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가지고 갔는데 4쿼터 막판 화봉중학교의 매서운 석점이 터지면서 역전에 성공해서.